절기는 어느새 정칩을 지나 춘분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새싹을 틔우는 이 봄의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 곳곳에 희망의 새싹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봄을 맞는 화두로 화합을 제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라는 민심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첨예하게 둘러갈리고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질서에 편승하지 못해 자꾸 뒤처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극한 대립과 국민의 분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고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흐트러졌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심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합의 길입니다. 화합된 힘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세계와의 경쟁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 문제 또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정 마을에는 구상군 철의 촉구 결의안이 국회 처리와 강정 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마을에 관한 공동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를 찾은 강정 마을의 주민들께 언제나 도민이 입장해서 강정 마을의 갈등을 딛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 의회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지난 10년 동안 강정이 겪어왔던 고통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이 합의야말로 제주 사회가 대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광주공무원 여러분,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의 방향, 파도 등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둡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파도 밑바닥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도 감안해야 합니다. 각종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안만이 아닌 그 기재에 깔려있는 의도와 정서까지도 읽어낼 줄 알아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대응 영역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심상치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이 전면 중단이라는 보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관광 예약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3월 15일 이후 제주 개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득 천전수 북정대 교수가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패가 눈앞에 왔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할 때다. 걸을 수 없는 길이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위기와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면
희망이 길이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제2공항은 순수 인공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탐색구조부대 설치 검토 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도민 의혹을 충족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적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에 타결되지 않아 조업이 8개월째 중단돼 어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조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연승어선 가운데 70% 이상이 제주도 선적입니다. 그 피해와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도우에도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며 어업화가 제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폐업증을 통해 특별 감척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종 최소 하차 경매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운송 부담은 물론 종이상자 안전성 문제와 물류비 과다 소요, 가격 하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도 소리독감과 구제액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전히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 대응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매에 시달리고 있는 방역관련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도 소통과 공감 없이는 결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진심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건설 문제, 관덕장 광장 복원 문제, 성문화축제와 제주 비엔날레 행사,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꾼이자 글로벌 시대에 가계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문화 정책이 현장에 올바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도의회가 도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추자도와 30일 우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도면 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해하는 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피해 중에도 황경도 시의회에서 제주도 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쓰레기 대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 대응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삐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에게 불편이 없는 청사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등 도회는 항상 도민에게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의회가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 대상으로 방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의 품격을 높이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개최된 제20회 제주 들불축제가 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축하를 드리고 그간 축제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봉사자,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들불의 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 도계획청 간의 긴밀하고도 협력적 유대를 강화하며 도민 중심의 건강한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개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